감사합니다. 돌아와 진정호, 돌아와 진정호. 안녕하십니까. 견성성불 프로젝트 BBS 번뇌경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국혁식당,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아유, 성불하십시오, 네. 의원님. 아, 참. 아, 의원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엔 네. 국민의힘 그 진종호 의원을 섭외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진종호 의원님께서는 그 도망가셨습니다. 진짜로요? 네, 사실. 네. 돌아와 진정호! 답니다, 돌아와 진정호!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김재원 의원의 나무위키 읽기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또 솔직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가겠습니다. 의원님 여기 보시면 혹시 마우스에 뭐 너무 귀엽다. 네, 이건 예전 제 사진인데요. 깨달은 자 코스프레를 하신 분은 다르군요. 아, 사진은 언제 찍으신 거죠? 막 입당하고 얼마 안 돼서 찍은 거죠. 예. 예 경선 전인 것 같습니다. 경선 전에? 네, 예. 네, 네. 그래서 순수한 눈빛을 갖고 계시죠. 네. 은평구 사세요? 예, 은평구에서 88년부터 살았죠. 88년이요? 네, 네. 아 그럼 거의 37년 예. 네,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너무 나이가 꼬록나잖아요. 쭈빼기! 자,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정치인, 음악학원 원장, 여행사 대표, 시민단체 촛불연대 대표다. 전 그렇죠. 네, 지금은 국회의원을 하면서는 모든 걸 다 놔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걸 다 내려. 예.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전 다 전입니다. 아, 다 전을 붙여야 네, 다 한다. 전을 붙여야 됩니다. 아, 했었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중에는 그럼 어떤 직업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이 중에는 그때 여행사 대표? 여행사 대표. 예. 가수? 네. 가수. 그렇죠. 네, 가수 또 의원님의 정체성은 사실 가수라고 볼 수 네. 있는 음악학원은요? 음악학원은 한동안 했습니다. 한 8년 했어요. 8년이요? 네, 아, 네. 기억남는 제자 있으십니까? 기억남는 제자는 중학생이었는데 네. 공부도 싫고 다 싫었던 친구였는데 네. 그 음악으로 해외 대학을 갔습니다. 아, 음악을 그래서, 통해서 예. 갱생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예. 아, 오늘 제가 지금 그 수경에 김이 차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는데 네. 수경을 잠깐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아, 벗으십시오. 예. 아, 쉽지가 않네요, 이게. 네. 이렇게 뽀로로 스타일로 가수 활동 시절로 보겠습니다. 네. 삭발의 디바라는 별칭이 있다. 네. 사진을... 저희 식구들은 머리 짧은 걸 예.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그래서 예.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가 머리 짧은 걸 좋아하셔가지고 머리를 한번 짧게 잘라봐. 미아 페로우처럼 머리를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예. 이제 굉장히 짧은 머리를 그 당시에 예. 하시고 예. 이제 상견례를 가는 건데 예. 그래서 베레모를 쓰고 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나도 미아 페로우처럼 한번 밀어봐. 예. 예.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 보통 이제 3mm, 5mm. 3mm, 5mm. 네. 반삭, 이렇게. 반삭. 발의 디바. 네. 맨발의 디바. 네. 이은미 가수. 네. 근데 이은미 선배가 제 고등학교 선배고요. 아, 친하시군요. 예, 토라 선생님도 저희 고등학교 선배. 예. 라이브 형 여가수 셋을 배출한 예. 학교죠. 아, 디바의 예. 학교군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 레코딩 음원 중에 가장 높은 음을 냈다. 네. 타노라면에서 5옥타브 미까지 올라간다. 네. 의원님이 그러니까 5옥타브 미까지 올라간단 말씀 네. 말인가요? 5옥타브 민지는 나는 몰랐는데. 아, 5옥타브 민지는 모르세요? 네, 네. 제가 네. 재보고 이제 노래를 한 건 아니니까요. 예, 그렇죠, 그렇죠. 노래를 들으면서 네. 이제 애드립을 하는 거였는데 아. 거기 이제 그 부분이 좀 나오거든요. 아, 저는 근데 네. 상상이 안 돼요. 5옥타브 미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돌고래 소리 뭐 이런 소리 아, 괜찮으십니까? 예. 네, 저도 지금 목 안 풀고 해가지고. 아, 예. 아,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니까 요즘 네. 일정활동 하시느라. 네.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기 네. 제일 좋은 방법은 네. 뭐 바이킹이나 아니면 뭐 그 롤러코스터 같은 걸 네. 타시면은 네. 가끔 소리 잘 나올 때 있어요. 그렇죠. 네. 그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네. 의원님의 베스트 곡이잖아요. 네. 눈물. 네. 한 소절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부르면 안 될 텐데. 네. 그러면은 이건 어떠세요, 의원님? 제 노래를 좀 약간 봐주실 수 있어요? 제 평가를 한번 아, 그럼요. 네.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섬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와! 땡큐. 네. 소리가 약간 뒤로 넘어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런데 잘 하신 거는 아까 부처님 같이 할 때 부처님 힘을 딱 줘서 네. 앞으로 튀어나갔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호흡을 조금 더 쓰시고 예. 밀어내면은 소리가 예. 앞으로 튀어나갈 텐데 예. 지금은 뭔가 이렇게 좀 창피한 기분이 드시는지 자꾸 소리를 뒤로 먹어요. 사실 좀 위축됐던 네, 것도 있었거든요. 한 15도 위쪽에 예. 점을 하나 찍었다고 아, 예. 생각을 하시고 예.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아, 예. 네, 자기 눈높이보다 약간만 높게 예. 거기 점을 하나 찍으세요. 예. 내가 내는 소리가 저기 예. 가서 딱 맞을 거야 라고 생각을 아. 하시고 그리고 아 소리를 내는데 저 아, 방향을 해서 네. 간다. 아. 네. 흘렀어 눈물을 참지 못해 흘렀어. 네, 울었습니다. 아, 흘렀어가 아니라 울었습니다. 흘렀어가 아니라 울었습니다. 혹시 과외를 받으니까 네. 제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네. 들으셨죠? 약간 달라진 거. 아 그때 가수 활동 하셨을 때. 네. 굉장히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셨다고 네. 여기 보면 나와 있거든요. 네, 네. 많이 힘드셨습니까? 그럼요. 그때도 많이 힘들었죠. 스케줄이 많았고 지방 다니는 일이 많았으니까 네. 주로 차에서는 김밥 아니면은 뭐 햄버거 이런 걸 먹을 때가 많았고 예. 그래서 속이 좀 안 좋았어요. 그때 20대 초였는데도 예.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바빴다는 거 그때도. 아. 그래서 지방을 이동을 할 때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도저히 이 휴게소를 들를 시간이 안 된다. 근데 아니, 이게 용변이 마려운데도 예예예 예, 예. 그래서 갓길에서 해결을 아. 한 적도 있고 아. 이제와 고백입니다만 아, 그럴 때도 예. 있었습니다. 예. 네. 지금 사실 근데 지금도 제가 막 듣기로는 아이돌 가수들도 굉장히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다고 그럼요. 네. 요새는 해외까지 가야 되니까 더하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요즘 가수 후배들 중에 아직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다면 이 나이 어린 가수들은 특히 더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런 친구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아마 자기가 극복해야 되는 시간들도 있지만 제도적으로도 정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새는 청소년인데 데뷔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표준계약서 문제 또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의 표준계약서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잘 찾아서 예. 도움이 되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중간에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씨를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의원님께서 또 노력을 해주신다고 네. 합니다. 자, 그럼 또 여기 정치 활동을 보면은 네.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로 공개 지지했다라는 네. 부분이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예. 예. 또 뭐 지지를 다 하셔서 연예인들 다 데리고 갔던 바람에 예. 한 것도 있고 예. 나중에 이제 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저희 이제 선배 가수가 예. 야, 일 많이 주기로 했어. 내가 너도 일 줄게. 그래서 아, 같이 가자 그러면 예. 그때는 이제 정치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었고 예. 그래? 그거 가갖고 응원 한번 해주면 돼? 뭐 그냥 그런 수준이었으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뼈저린 방송을 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신념을 팔거나 뭐 그런,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군요. 예. 예. 16년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보면서 아 이게 이런 거였어? 라고 이제 느끼게 된 거고 예. 그때서부터는 저는 아 그렇게 블랙리스트를 국가적으로 이렇게 자행을 예.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그때서부터는 아, 바꾼 거죠. 예 고맙습니다. 이제 네. 오늘의 번뇌 경기 김재현 의원님의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느낌, 네, 소회. 네. 오늘 번뇌 경기도 하고 그랬는데 번뇌의 도가니로 예전에 번뇌했던 도가니로 다시 들어갔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라는 네. 부분이 있는데 네. 그래서 갓길에서 해결을 아... 한 적도 있고 근데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만일에 제가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랑 사고들 또 제가 살아왔던 시간을 겪지 않았다면은 그런다면은 지금 내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아마 그러지 않았었으면은 욕심만 가득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찾아서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눈물 더 닦을 수 있게 그렇게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뿌잉뿌잉. 뿌잉뿌잉 모두 네. 안녕.